큐이큐.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레미테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2021년 노벨 물리학상 세 명의 수상자가 나왔어요. 예. 네. 제가 소개할 두 분은 왼쪽 그리고 가운데 그 슈크로 마나베라는 분하고 네. 플러스 화셀만이라는 분이에요. 보통 세 명의 수상자가 나오면은 그 상금의 3분의 1씩 갖잖아요. 근데 두 분은 거시고 오른쪽은 약간 미시예요.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쉐어. 쉐어. 아, 그렇죠, 그렇죠. 2분의 1, 50%를 가져갔어요. 예. 그 나머지 50에서 반땡씩 반땡을 마나베 그렇죠. 교수님이랑 화셀만 박사님이 가져갔습니다. 보통 분야가 둘로 나뉘면은 예. 분야마다 반띵하고 그 분야에 속한 둘이인데 또 반띵을 합니다. 시크로 마나베 교수님, 마나베 교수의 업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 모델링 기반으로 예. 모든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후 모델의 원형을 제시했다. 수치 모델링 기반으로 기후 모델 원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예. 과연 이게 뭘까? 한번 업적을 하나씩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965년에 네. 나온 논문이에요. 논문 내용을 소개하진 않겠어요. 왜냐면 논문을 보더라도 뭔 말인지 몰라요. 맞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정말 그냥 대중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도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나베 교수님의 어떤 첫 번째 업적은 복사 대류 모형의 개발입니다. 네. 아까 그 제 프리에라는 과학자가 네. 그 태양 에너지 복사 그리고 지구의 열 에너지 복사에서 나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복사만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언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언가가 막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 사실 이제 그 틴달이라는 과학자 그리고 스반트 아레니우스 학자가 수증기와 이산탄소의 존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마나베 교수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 복사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기후를 이제 증폭시킬 수 있는 어허.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 기체들을 한번 이용해 보자. 그걸 한번 이제 컴퓨터 계산에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1차원 대조 복사 모형 개발이 이제 그 마나베 교수님의 최초의 시도였고, 예, 역사상 최초의 시도였고, 처음은 그냥 한번 나 이거 한번 모형 만들어 봤어. 이 수준에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노벨위원회에서 이제 설명한 마나베 교수님의 이제 기후 모델인데 예. 되게 간단해요. 1차원적인 모형이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너무 굉장히 복잡한 수식들로 만들어진 이제 그런 이제 정교한 모델을 이용하는데 예. 처음 시작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했어요. 들어오고 다시 이제 복사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오른편에 이제 뭐 콜드 에어 그다음에 핫 에어라고 해가지고 수증기로 가면서 이제 열 에너지를 들고 가고 네. 그것이 다시 물이 순환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도 계속 흘러간다.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갔다. 그럼 열 에너지 흐름도 이제 이런 이제 컴퓨터 모델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로 마나베 교수님이 제안을 하였고 예. 이제 컴퓨터에 적용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컴퓨터의 성능이 어땠을까요? 아, 뭐 좋은 성능 아니었겠죠. 정말 휴대폰보다 성능이 안 좋은 그거를 가지고 정말 몇날 며칠을 이제 낑낑댔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적은 복사 대류 모형을 최초로 컴퓨터 모델을 제시를 하였다라는 예. 것이 이제 마나베 교수님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 규명입니다. 어허. 자, 그림인데 검은색 선이 기준선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로축은 이제 온도고 그 세로축은 이제 고도예요. 예. 네. 그러니까 10km까지는 우리가 대류권이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면 온도가 하강하는 구간. 그 다음에는 이제 성층권이라고 이제 오존층에 의해서 이 구간을 좀 데워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네. 온도가 원래 올라가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검은색 기준선이 산업화 이전에 그 300ppm의 CO2의 농도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CO2의 농도를 두 배로 늘어놨을 때, 그리고 절반으로 줄었을 때, 어떻게 될까? 한번 모의 시험을 해본 거예요. 네. 예. 아까 그 복사 대조 모형이라는 거를 이제 갖고 했는데, 저 자세히 보시면은,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은 빨간색 선, 네. 그러니까 600ppm, 두 배 늘어난 이산탄소 농도가 있을 때, 온도가 올라가죠. 보면은 2.36도가 올라간다. 두 배 증가시켰을 때, 2.36도의 상승 효과가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만든 정교한 모델에서 그 결과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최근 모델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한 3도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당시에 그러한 이제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 계산했는데 그 정도 예측 값을 내놨다는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저게 올라가면서 10km 구간이 지나면 이제 성층권에 진입을 하잖아요. 기온이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뒤집혀져 있어요. 빨간색이 오히려 온도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검은색에 비해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 무언가가 막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데 지상에서 10km 구간까지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위에서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증가폭이 이제 작아지고 있어요. 무언가 10km의 아래에서 무언가가 길막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있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죠.
무언가 흡수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넣었을 때 그런 유의미한 이제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실제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단순히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했던 시절이었는데 실제 관측 결과에 의하면은 거의 비슷한 고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배 교수님의 모델이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이 업적이 바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네,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대기와 해양을 접합하는 기후 모델을 또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지구를 이해하려면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도 중요한데 해양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도 정말 중요해요. 해양이 기후를 조절해요. 일종의 컨트롤러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양과 대기를 같이 이렇게 봐야 한다. 라는 거죠. 그 1969년에 나온 논문인데 만화배 교수님은 대기 전문가였어요. 해양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만화배 교수님이 해양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앤드 크럭 브라이언. 브라이언 박사가 해양 전문가였어요. 어허. 서로 이제 콜라보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대기 해양 접합 기후 모델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협동력과 필요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대기 해양을 컴바인하는 모델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읽어보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기와 해양이 얼마나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가. 예. 네. 이거 보시면 이제 엘니뇨 라니냐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아,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둘 다. 예, 엘니뇨. 예. 헷갈리는 분도 많으시고. 예, 동태평양 수온이 평균보다 이제 뭐 수온이 상승한다. 그때는 이제 엘니뇨라고 하고 평균보다 수온이 좀 하강한다. 그때는 이제 라니냐라고 해요. 라니냐. 근데 단지 국소적인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수온의 상승과 하강이 변화가 전 지구에 이제 기상현상의 어떤 일종의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를 되게 주목하고 있고 근 3년간 우리가 좀 라니냐를 경험했었거든요. 라니냐인 해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여름에 엄청 더워요. 그리고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네. 반대로 엘니뇨가 있다. 여름에 조금 덜 더워요. 대신 비가 많이 와. 아.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좀 따뜻합니다. 네.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그렇고 다른 지역은 또 달라요. 네. 그런 패턴들이 이제 이렇게 일종의 섭동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아까 뭐 제가 초반에 뭐 시소효과 얘기지 않습니까? 한쪽이 뭐 웃고 있으면 한쪽은 울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네.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엘니뇨 라니냐는 되게 앞으로 이제 우리 전 세계의 어떤 기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제 중요한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대기 해양뿐만이 아니라 생물권 어떤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해요. 식물들이 다 뭐 CO2를 이제 흡수하고 네. 또 밤에는 또 이제 CO2를 또 배출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대기에 또 이제 영향을 미쳐요. 음흠. 또 토양도 탄소를 이제 흡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또 해양이 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강강수월 하듯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전 지구의 기후 모델을 정말로 정교화 시키려면은 뭐 대기, 해양, 식생, 빙권, 수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우러서 그 모델을 정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정말 복잡한 일들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컴퓨터 모델에다 넣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럼 그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모델을 했지만은 예. 그 모델이라는 건 결국에는 모형,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지구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라. 지구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지구 기후 모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학이라는 걸 거의 안 썼어요. 수학을 안 보여줬죠? 사실상 수학인데. 사실상 완전 수학인데. 완전 수학인데. 너무 수학인데. 100% 수학인데. 100% 수학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학이 무엇인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와!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후 모델을 구성하는 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 규칙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운동 방정식이거든요. 어허. 운동 방정식, 질량 방정식, 뭐 기체 상태, 열역학,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뉴턴의 고전역학들 다 때려박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실제로는 이것들이 다 지금 기후 모델에 들어가는 기본 방정식이고 그 외에도 정말 많아요. 이런 거를 다 코드로 한 몇십만 줄 이렇게 쭉 써가지고 이제 모델을 이제 구현하는 겁니다. 네. 너무 어렵고 그리고 과학자들도 이걸 다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 못합니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수치 해석을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화배 교수님이 기후 모델에 대한 원형을 제시했는데 그걸 후대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전지구 기후 모델. 어허. 지구가 이제 동그랗잖아요. 모든 걸 다 이제 네모나게 격자를 딱 해놔요. 그리고 싹 빼내요. 약간 징육면체 조각처럼. 약간 수박에서 한 조각 뽑아내가지고 맛을 보듯이. 그쵸. 팍 이렇게
거죠. 칼을 딱 넣어가지고. 네. 기후모델을 해서 그 격자 속에 있는 모든 기상, 기후 상황들을 다 이제 수식을 통해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어허. 네. 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델링은 보통 예측이죠. 맞습니다. 예. 예. 과거와 현재의 어떤 정보,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실제 세계와 거의 비슷한 거를 이제 모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지후 기후 모델이 그렇게 구현이 되고 있고 그게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가. 1970년대에는 대기, 뭐 해양, 약간 1차원적인 수준에서 그쳤는데 네. 예. 현재 지금까지 보면은 한 뭐 AR6라는 데서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IPCC라는 기후변화관 협의체에서 발간하는 이제 보고서에서 예. 최근에 나온 이제 보고서에서는 뭐 식생, 에어로졸, 빙권 이런 수준까지 전부 다 아하. 모델에다가 이제 넣고 이제 계산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정교화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인간의 산업 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다 데이터가 모델에 적용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예, 네, 이게 2050년쯤이면 아마 저렇게 가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어떤 논문에서 이제 그 방향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격자라는 것도 처음에는 한 500km 수준에서 네, 그걸 계산했다면 지금은 약 100km 안쪽에서 해상도를,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이제 기후 모델을 좀 이제 구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만화배 교수님이 제안한 기후 모델이 그렇게 지금 정교화되어 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오른쪽 화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 그 위에 있는 그림이 다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한번 이제 합쳐가지고 모델로 계산했을 때 네. 실제 측정했던 그런 자료랑 거의 일치하고 있다. 라는 네. 걸.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정확하다. 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조금 시나리오예요. 미래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 시나리오를 다섯 개도 정했어요. 예. 맨 왼쪽이 빡시게 노력했을 때. 맨 오른쪽은 노력 안 하고 탱자탱자 놀았을 때. 그 가운데 세 개는 좀 어느 중간에 있는데. 어허. 그래서 탄소 감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시나리오는 지금 보면 0.9에서 2.2도 사이에 온도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또 탱자탱자 노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시나리오는 약 3.8도에서 7.4도까지 올라갈 거다. 어. 완전히 찜통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야, 저건 대단한 일인데요. 이거는 뭐 우리 너무... 인간이 예. 돌이킬 수 없다. 예, 돌이킬 수 없다. 예. 근데 보시면 되게 이상한 게 네. 봐봐요. 저 절망적인 시나리오인데도 지금 3.8도에서 7.4도 되게 편차가 커요. 한 3.5도 정도? 지금 기후 과학자들이 그렇게 모델을 돌려서 이렇게 예측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희망해도가 있고 절망해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네, 아직 우리는 희망적이다. 별로 미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 아니다, 절망적일 거야. 그 기후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정말 이제 정교화되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기까지가 만화배 교수님의 업적 소개였고요. 두 번째, 클라우스 하셀만 박사님의 업적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셀만 박사의 업적을 이제 두 가지도 소개하자면은 날씨와 기후의 상관관계를 밝혔고, 네, 날씨, 기후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날씨는 오늘 일어난 일, 예. 기후는 30년 동안 일어난 평균. 평균.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제 한번 파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탐지라는 분야를 이제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날씨와 기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네. 1976년에 그 하셀만 박사님이 확률론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게 뭘까? 축적된 날씨의 변동이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분명히 매일매일 일어나는 날씨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허. 약간의 인과성이 있죠. 자잘한 변화도 거시적으로 예. 영향을 미친다. 그쵸. 예. 예. 그걸 이제 대변한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작위적이다. 어허. 예. 브라운 운동이다 해가지고 예.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미시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입자가 되게 불규칙하게 막 움직여. 그쵸. 예. 실제로 막 에너지를 갖고 막 이리저리 불규칙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기상 기후 현상인 거는 저런 수많은 입자들이 다 불규칙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작위적이에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보시는 그림이 이제 나비 효과. 네. 혹은 이제 이상한 끌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초기 조건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카오스 이론이죠. 그쵸. 카오스 이론이죠. 예. 약간의 차이가 정말 색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그것이 이제 카오스 이론.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아까 전에 그 엘니뇨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동태평양에서 일어난 수온의 변화 그거 자체가 전 지구의 어떤 기상을 좌지우지한다. 어허. 이거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결과거든요. 네.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일으킨다? 이거를 우리가 간략하게 비선형성이라고 합니다. 그쵸. 선형적이지 못하다. 비선형성이다. 즉 날씨와 기후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아... 내일 날씨도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예. 내일 날씨 예측할 확률이 약 83%예요. 그러니까 83%면은 되게 정확한 것 같은데 다르게 말하자면은 100번 예측했을 때 17번은 빗나간다는 거거든요. 어허. 그렇죠? 그만큼 예측이 정말 힘들어요. 예. 네. 근데 30년의 기후를 예측을 한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근데 하슬만 박사님은 그거를 가지고 조금 현명하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예. 무작위적이다? 예측이 어렵다? 근데 그 무작위적인 운동을 전체 시스템상의 어떤 거동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약간 그걸 이제 통계역학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신 거죠. 뭐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잠실 쪽에 나갔다. 사람들이 되게 바삐바삐 여기 막 무작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잘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막 롯데월드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분집을 이뤄서 막 이동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아이유 콘서트가 열렸다? 어. 그러면 이제 체조 경기장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막 한국 시리즈가 열린다. 그러면 이제 그 잠실 야구장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알면은 내가 무작위적인 사람들의 운동도 어느 정도 패턴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날씨도 결국에는 그 패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허. 네. 그거를 이제 하슬만 박사님은 오히려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발상을 마련한 거죠. 이게 그렇군요. 결정론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입자들이 운동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측을 한다는 거는. 하지만 통계를 이제 이용했을 때는 그게 아주 정확진 않더라도 대충은 이해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한번 장기적인 한번 기후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어허. 그거를 수학적인 모델, 그 툴로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네. 예. 대단한 업적을 많이 했고요. 뭐 세세하게 알기 어렵지만, 예, 어렵지만. 단순화시켜서 러프하게라도 알아보자. 예. 그 방법밖에 없다. 예. 기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외적 강제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기, 식생, 얼음, 지표, 해양이라는 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에 미치는 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약간 날씨와도 같은 거예요. 그게 외적 강제적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 하슬만 박사님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안 했어요. 단지 그냥 순수하게 날씨를 통해서 기후를 예측할 수 없을까? 그런 호기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사실 온실가스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근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강제적을 매일매일 내가 추적을 하고 그걸 기록할 수 있으면 그렇죠. 내가 그 기후 시스템의 내적인 상호작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거죠. 제가 궤도님의 기후를 알고 싶다. 지금 궤도님의 기후가 되게 위태위태하죠. 예, 요즘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근데 뭐 기본 상태입니다. 네. 예. 근데 궤도님의 기후를 좀 알고 싶어요. 예. 수면 시간이야. 그 너무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워. 왜냐면 궤도님이 일어나서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아침 식사를 뭐 먹고 뭐 편의점 갔다 오고 뭐 그런 것들 다 알아야 하는데 그게 다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쵸. 근데 굳이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너무 TMI잖아요. 굳이 그걸 알지 않고도 궤도님의 오늘 하루 주요 행사 스케줄만 알아도 궤도님의 어떤 평균 수면 시간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날씨와 기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약간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기와 해양의 관점에서도 또 볼 수 있어요. 대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매일매일 이제 되게 변화무쌍해요. 날씨죠. 계속 비, 흐림, 맑음, 뭐 안개 끼고 계속 달라요. 날씨 특성을 갖고 있어요, 대기는요. 해양은 되게 느려요. 대기라는 녀석은 이제 제가 한 대를 쳤어요. 그러면은 한 3초 만에 하고 반응이 와요. 근데 해양이라는 녀석은 한 대 빡 쳤어요. 몇 초 지나서 계속 가다가 한 57, 58, 59, 60초 됐을 때 하고 반응이 와요. 느리게 반응이 와요. 근데 그 강도가 세. 해양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기후를 조절하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작위적인 날씨, 대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해양의 어떤 상태를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하슬만 박사님이 파악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맨 위에는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간 강제적이에요. 어허. 복사 강제적.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강제적을 이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게 지지직 하면서 이제 노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게 무작위적인 변동 같은데 이게 장기적인 그 기후 패턴을 결정짓습니다.
가운데 그림하고 밑에 있는 그림이 해양에 대한 수온 변화거든요. 네. 가운데가 태평양,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이 대서양에 대한 수온 변화입니다. 딱 보면은 빨간색 그 점선을 기준으로 태평양이 약간 10년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했고요. 대서양의 경우에는 약간 수십 년의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만큼 반응이 느리다. 반응이 느리지만 그만큼 오래 간다. 그리고 그것이 또 기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쵸. 실제로 194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온실가스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약간 정체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쵸. 또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도 약간의 기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기후과학자들이 한번 보건데 약간 해양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실제 그 해양의 그 패턴을 봤을 때 약간 내려가는 시기였고 오히려 이제 온실 효과에서 이제 CO2의 농도가 늘어난 상황이었음을 불구하고 그만큼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는 해양이 이미 그 하강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상승 시기에 몰리게 되면은 기온의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쵸.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슬만 박사님이 이제 발견한 무작위 변동이 기후 패턴을 결정짓는다. 날씨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예. 그걸 확률론적인 모델로 제시하였다. 네. 이것이 그쵸? 첫 번째 업적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변화를 탐지하는 방법. 네. 일명 기후 CSI. 예. 범죄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범인이 누구인가? 자연인가? 인간인가? 지문법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문보다는 좀 발자국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가 키우던 애완동물이 사라졌어. 네. 누구의 짓인가? 약간 그런 거를 이제 탐색해 본 거죠. 발자국을 찾으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발자국이 더 강하게 남아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만 실제 이런 것도 통계를 이용해서 맞아요. 예,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외적 강제적 중에서 자연적인 원인이 있고 인위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최근 150년 동안 일어났던 기후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과연 자연적인 원인일까? 인위적인 원인일까? 둘 중에 뭘까? 달리 말하자면 어떤 지문이 강하게 남아 있을까? 이거를 비교한 겁니다. 아, 이게 약간 수학인데. 어허. 예. 보통 통계를 설명할 때 정규분포표라는 걸 어제 일어났던 이상기상 현상이 있었어요. 어제 갑자기 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이상기상 현상이었어요. 그렇죠. 약간 기후변화 같아. 그쵸? 근데 과학자들은 감으로 이렇게 기후변화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못해요. 실제도 모델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검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신뢰도의 95% 안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면 예.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 변동이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렇죠. 예. 근데 그 밖을 벗어난다? 정구분포표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 하얀 쪽이 이제 95%예요. 여기는 그냥 자연적인 변동이에요. 뭐 어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위아래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의 어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와 있어.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 파란색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벗어났다. 좀 이상하다. 예. 기후변화라는 것이 패턴에서 벗어났더라잖아요. 아, 이거는 약간 가능성이 있다. 이상기상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후변화로 나가는 하나의 어떤 순간적인 기울기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검정을 하면서 이게 유의한 확률 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예. 자연의 원인 그리고 인간이 한 거에 대한 이제 행동 결과를 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이제 비교를 하면은 실제 관측치가 이제 검은색이고 네. 자연의 영향에 의한 계산이 이제 파란색 그리고 자연적인 원인과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예. 인적 요인을 이제 모두 계산했을 때 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그게 아, 네. 실제 관측치랑 들어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정답이네요, 이게. 예. 그 안에 있는 산타마리아 아궁 엘치촌 피나투본 이제 화산이에요. 그 시기에 화산이 터지면은 막 수많은 이제 분진들이 날아가고 그쵸. 그 이제 화산에 보면은 약간 이제 황산화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싹스. 걔네들이 이제 오히려 에어로졸이어서 걔네들은 이제 그 빛을 차단해요. 태양 에너지를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그 냉각시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원인은 별로 유효하지 않고 인적인 요인을 계산했을 때 실제 관측치에 가까웠다. 그렇죠.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 인간이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실제로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죠. 라는 거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예. 조금 아쉬운 소리지만 우리 인간이 결국 범인이었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한슬만 박사님이 밝혀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기후 CSI를 통해서 이제 기후변화 탐지라는 분야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노벨상의 결정적인 기여를 한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예, 안될과 구독자라면 보자마자 알죠? 누군지 아실 수 있죠? 칼 세이건 박사님이 네. 그 1985년 12월 10일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이 행성과 미래를 포용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온실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랩미팅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이 이후에 이제 3년 뒤에 이제 1988년에 기후변화 간의 이제 협의체 IPCC가 이제 발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1992년도에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해왔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지금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또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흐름까지 이어져 오게 됐는데 그 부분은 너무 조금 사회 이야기여서 거기 부분은 좀 싹둑 잘라내고 앞에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그 인산화탄소의 어떤 온실 효과의 규명이 규명이라든지 기후 모래의 초석을 마련하고 기후와 날씨의 상관관계를 밝힌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기후 위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진짜. 네. 아니 이 슬픈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 안 나세요? 저 낫잖아요. 와.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